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건설 기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미 쪽 인프라 확대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좀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좀 실적과 관련된 종목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설 기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 기계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연착륙을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민간 수요에 대한 부분들,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을 침체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공장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붐이 일면서 결국은 좀 강한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공 정책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 특히 이제 탑 50위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출이 상당히 견고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쪽의 성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1분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가 볼 때는 투자 기회는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라든지 발전, 제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러한 좀 건설 기계 쪽에 붐을 좀 주도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순하게 뭐 붐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인프라의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재건 이슈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테마로 보기에는 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통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향후 10년간 복구와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540조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40조 정도고요. 이러한 부분은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모멘텀도 새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폴란드랑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된다는 어떤 이런 이슈.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상당히 밀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원전 여기에 더해서 재건까지 좀 붙게 된다고 하면 건설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건설기 같은 경우 2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좀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자체가 밀렸다는 것은 호실적에 대한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뭐 지수의 어떤 뭐 하락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좀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시 저점에서 또 매수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설기계 섹터에 제가 볼 땐 관심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주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점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 이슈 무시할 수가 없겠죠. 최근 중국 게임 산업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의 첫 번째 바로미터인 판호 발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7월에 88개의 판호를 발급을 하면서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 시장, 북미 시장 등에서의 해외 매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이런 매출 증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경기도 침체적인 상황이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판호라든지 그 해외 시장에서의 승인 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이슈들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임주들 충분히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게임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역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성장주들로 대표적인 제약주와 함께 우리가 하반기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히트작인 메이플 스토리가 앞으로 여기에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 버전이 8월에 중국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 게임주들의 발표 기대감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하반기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단기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신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저는 이제 건설 기계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좀 한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인프라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2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87% 이상 성장한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매출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을 넘어가면서 뭐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성장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지역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던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인상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매출보다 영업이 특히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웃포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한 1,1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북미와 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북미와 유럽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남미라든지 뭐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좀 시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시장이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한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460억 정도를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진 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기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와 좀 가차 마찬가지로 좀 고르게 사업 분야에서 좀 평가받고 있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 목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좀 총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2027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했을 때 5년 후 2027년에 2조 원까지 지금 이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좀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급락과 함께 지수가 좀 밀리면서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깼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반납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을 시도했던 부분까지 다시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좀 매수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유니퀘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런 상반기, 하반기 이어져 오면서 시장에서의 흐름을 주도했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강한 흐름에서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섹터 내 순환매를 고려를 해본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우리가 지금은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ADA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AI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형 완성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는 이런 차량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서 첫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들의 약진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차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지금 매수가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산업 내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산업이 디자인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출도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대감 외에도 매출 증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퀘스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